숙명여고 교무부장이 쌍둥이 자매 아버지였죠. 시험 문제를 빼돌린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에 계량 경제학자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0.0042%, 10만 번 중 4.2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재판에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부른 증인입니다. A씨의 쌍둥이 자매가 시험 이후 정답이 정정된 문제 5개에 대해 이전 정답을 써내서 똑같이 틀릴 확률이 0.0042%로 낮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916개의 영어 문장 중 두 사람이 선택한 두 개의 문장이 모두 시험에 나올 확률도 구해달라고 했고 0.00024%가 나왔습니다. 시험 문제의 답을 미리 알지 않고선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검찰이 확률로 쌍둥이 자매 혐의를 지적하자 변호인은 교수가 검찰이나 숙명여고 관계자가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늘 23일 내려집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